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손을 잘한 연희입니다. 제가 4년 전쯤에부터 김상훈 작가님의 왓칭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도 김상훈의 왓칭이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듣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4년 동안 보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 치유 사례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대리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치유 사례를 듣는 동안에는 너무 저도 기쁜데 그건 한순간이죠. 제가 겪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제까지 핑계만 댔지만, 그것도 이제 핑계도 지겹기 때문에, 이젠 정말 시작합니다. 김상훈 작가님의 겨울 명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찾아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목표라는 게 없었는데, 이 목표가 생겼습니다. 거울 명상 꾸준히 하기, 후기 남기기. 거울 명상도 그렇지만은, 김상훈 작가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위로가 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것 같고, 아,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상훈의 왓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아, 여러분도 만약 거울 명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신다면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4년 동안 시작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상훈의 왓칭 유튜브 가시면 거울 명상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하면서 다시 찾아보고 다시 공부하고 하려고요.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저한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합니다. 전신 거울에 앉아서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조그만 거울부터 시작했고,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보게 되니까,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고, 아.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중얼중얼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김상훈 작가님 또 왓칭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면서 답답하지, 뭐 인생살이가 참 힘들지, 뭐 이것저것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3자 관찰자 시점이 되면서 그 감정이 풀려 나간대요. 그 노래 아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좋아도 좋은 척안 하고, 슬퍼도 슬픈 척안 하고, 그냥 덤덤하게 감정을 조절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상훈님의 왓칭을 딱 봤는데,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 그게 삶의 방식이었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아무 일도 아닌 척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제 삶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등장인물만 바뀌었지,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은 또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래서, 오,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오, 이거 정말 놀랍다. 그래서 이 겨울 명상이 저한테는 참 좋더라고요. 제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이고, 솔직히 조금 호기심이 간 게, 거울 명상 하시던 분들이 그런 신비 체험 같은 것도 하세요. 뭐, 오로라도 보이고, 자기가 없어졌다, 생겼다고 하고, 모든 게 빛으로 보이고, 뭐 그런 현상도 겪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저도, 너무 겪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히 제 생각을 얘기할 순 없고 김상훈 작가님이 김상훈의 왓칭 거기서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생각은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의 물결 생명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싫다고 억눌러 가둬놓으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 자신도 그 생각 속에 함께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창조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내 삶이 고통스럽게 펼쳐진다면 나 자신이 내가 가둬놓은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늘 내가 가둬놓은 생각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둬놓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관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관찰자의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관찰하면 그런 생각과 감정이 풀려나가면서 무의식이 정화가 되고, 텅빈 마음 속에서 낡은 생각이 사라지면 새로운 생각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텅빈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갈수록 일상의 현실도 점점 빛의 환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울 앞에 앉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또 울컥해서 눈물도 좀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우왕좌왕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작이 반이니까 열심히 거울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